우리는 마침내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것에 성공했다. 청정자연의 깨끗한 물을 마시고 친환경 유기농 식단을 고집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들. 조심스럽게 접근해보기로 하는데. 진짜 세상 잘 돌아간다. 저걸 통과시킨 서울의 윗분들의 머릿속이 진심 궁금하다. 논란이라기에 어떤 광고인가 했는데 진짜 미쳤나? 아니 한 10년 전 광고인 줄 알았는데 얼마 전 광고라고? 누드 모델들이 관객들 앞에서 알몸에 요구르트를 바르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습니다. 한 우유 회사가 피부 미용에 좋은 신제품 요구르트를 출시했다며 벌인 홍보 행사였습니다. 바르는 요구르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욕탕에서 여자들이 바르기 때문에 누드 퍼포먼스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건데